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 고민들, 민원들,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진심으로 선생님과 상담하고 대화 나누는 게 중요하다. 서로에 대한 이해가 또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가 될수 있다.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오늘 여러분 아마 이런 책, 직셋 미아이 작가가 쓴 글인데요. 우리나라 말로는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앞부분에 일종의 서문 같은 일상의 구조라는 제목 시작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 가지 길을 이야기, 두 가지 길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 이 순간과 언젠가 불가피하게 맞이할 임종의 순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길을 택하든가 죽어가는 길을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. 그러니까 삶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. 이런 글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데요. 오던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경우가 많죠.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. 지난번에 제가 긍정의 관점, 또 부정의 관점,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.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, 고민을 이야기할 때늘 지금 내가 하는 그 말들이 때로는 또 다른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 길이 있다면, 이 책에서는 삶의 길, 죽음의 길을 이야기했지만,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늘 어떤 길이요? 긍정의 길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자, 긍정의 길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나머지 한쪽에 있는 부정의 그 길을 잡고 있는 그 힘을 손을 놔야 되는 거죠.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.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. 우리 자녀들도 늘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, 화를 내는 그 순간, 나의 그 화는, 나의 분노는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아이에게, 자녀에게 그대로 옮겨집니다. 아주 조금씩, 조금씩, 조금씩이더라도요. 그런데 그 부정의 그런 힘을, 말을, 언어를, 행동을 놓아버리고, 긍정의 말, 긍정의 행동, 긍정의 생각으로 꽉 쥐면 여러분 달라집니다. 그래서 학교에 또 선생님과 고민을 상담하거나 그런 어떤 뭐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내 속에 들어있는 아주 다양한 색깔의 감정들이 있습니다.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길 바랍니다.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으로 나아갔을 경우에는 내가 바라고 또내 아이가 그런 길로 가길 바라는 그 방향으로 가기는 힘듭니다. 여러분.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과 대화하고 상담하길 바랍니다.